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탄저병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번개가 치고 그럴 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 속에 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번개로 인해서 질소 합성이 돼가지고 질소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토양 속의 양분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그 상태는 이제 질소만 더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자락이 되고 작물들이 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감염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리고 그 거의 대부분 탄저병 4병계 종자를 했다 그래서 탄저병 약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이러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탄저병 4병계를 할지라도 탄저병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탄저병 4병계가 탄저에 아주 강하다. 이게 탄저병이 절대 안 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탄저병이 올해는 특히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보호살균제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뭐 다그룹이라든가 사그룹 이제 그룹으로 따지면 카하고 다 뭐 이렇게 카, 사 뭐 이런 형태의 그 조합을 해가지고 예. 약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카, 다는 살균제, 탄저병, 살균제의 계통을 말씀드린 거예요. 카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살균제, 예. 이게 표면에 이렇게 이제 코팅을 시켜가지고, 예. 이제 탄저 포자라든가 다른 이제 곰팡이들이, 이렇게 펑가이들이 예. 표면에 부착을 못하게끔 그 방어하는 그러한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다그룹은 곰팡이를 죽이기도 하고 예방도 되고, 치료도 그리고, 되고 예방도 되고. 네, 그렇죠. 예, 예. 예, 사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이제 2주로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치료 약제.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그룹도 그러고요. 다그룹도 그러고 내성이 굉장히 빨리 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그룹하고 다그룹은 꼭 그 한번 쓰면 꼭 교호살포를 하시는 게 다른 그룹이라든지 예.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예. 교호살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그룹 같은 경우는 내성들이 별로 잘 안 오고 하는 그런 제재다 보니까 예. 이제 연용하셔도 이제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카그룹과 다그룹을 같이 하신다든지 카그룹과 사그룹을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탄저병에 적용해서 그 살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카그룹보다는 치료용 위주로만 이렇게 살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다그룹만 뭐 하셔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처럼 비가 자주 오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보호살균제하고 같이 치료하고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에도 방금 말씀하신 보호용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네, 그렇죠. 내성이 좀 예, 다그룹 같은 보니까. 경우는 내성도 잘 오고요. 예. 예, 보호 효과에서는 아무래도 카그룹이 더 낫죠. 그 간격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권장하시나요? 이제 비가 안 왔다 하면 예. 뭐 한 열흘 간격도 괜찮지만 예, 예. 뭐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그런다 하면 그 뭐 간격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비 안 오면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벌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예, 벌레들도 요즘 최근에 좋은 약들이 나오면 그 약만 주구장창 쓰다 보니까 내성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통을 달린 살충제를 뭐 이종 혼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